지원의 이 큰 의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조금 더 설명드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각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나 활동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다가 돈을 벌게 해주는 고객이 여기 있습니다. 고객이 이쪽에 계십니다. 그럼 고객을 가장 자주 근접한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영업팀입니다. 영업팀. 그죠? 영업팀이 가장 가까이서 만나고요. 영업팀 다음에 뭐 개발팀이 있을 수 있고요. 개발팀 다음에 뭐 구매팀이 있을 수 있고요. 생산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여기 계실 때 고객하고 가장 거리가 먼 곳에서 우리 회사 가장 깊숙이 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경영 지원 직군 안에 들어있는 직무의 담당자들입니다. 인사팀, 뭐 재무팀, 회계팀, 총무팀 이런 거죠. 반대로 경영 지원은 굉장히 끝에 있잖아요. 고객하는 멀리 있잖아요. 그럼 역으로 경영 지원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